친절하고 다정하고 난 지금 차도원이 검사실로 가는 차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빙의. 빙의요? 차도원의 빙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권치현입니다. 아니 어디를 보고 해야 돼? 카메라. 네, 서부지검 형사부 검사 차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의원이 검사 사무실 출근 시간은 몇 시일까요? 제가 출근 시간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에 원래 하는데 사실 요새 검찰청보다 경찰서로 우리 제이 씨 만나러 출근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제 사무실도 잘 출근을 안 해요 요즘. 혹시 아침은 챙겨 드시나요? 제가 원래는 그 저희 집에 박집사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음식 해주시는 분도 다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 독립을 하다 보니까 아침은 거의 잘 안 먹고 거르고 김밥? 김밥 먹고 우리 제이씨 뭐 먹고 싶나 생각하고 그러고 예 그러고 다닙니다. 아침 잘 안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 이제 뭐 범죄자들 뭐 이제 신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 풀고 제가 이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구강청 결제 구강청 결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삽니다 뭐 그냥. 예. 저희는 출근하면 카메라를 타거나 커피를 내리러 가는데 검사님 혹시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한준이라고 거슬려 자꾸 거슬리고 눈에 밟히고 그러는데 남한준의 동태부터 좀 살피고 제이씨랑 같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리고 제이씨는 어디에 있는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서류 체크하고 사건 정리하고 뭐 그러고 그럴걸요. 본인이 완벽한 캐릭터이신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은 도원이의 단점 하나가 있을까요? 도원이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가? 역시 완벽한 뭐야 막 방금 나 남한준 같았어. 남한준 같았어. 남겨들었다. 동원이는 단점이 우리 사람들이 말이 좀 많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단점 누군가한테 단점일 수 있겠지만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거를 또 지금 막 진짜 말이 막 많아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은 검사로 제가 싸움을 못해요. 이게 단점이네.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악범 형사부 검사다 보니까 흉악범들 막 상대하고 이러기에는 제가 너무 연약해. 이 연약한 몸으로 이 2부에서 보셨겠지만 흉악한 여춘팔 같은 그런 그 범죄자들을 상대하려면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 말로 어떻게 해서 이기는 방법 말고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이에게 유독 다정하고 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이 씨 보면은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사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빠를 이렇게 좀 억울하게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연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뭐 또 생긴 거랑 다르게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제이씨 말고는 여자가 저한테 있는 저 주변에 있는 여자 한재희 남해준 그렇습니다. 한준이와 라이벌 관계도 알고 있는데 한준이보다 내가 이건 낫다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 돈이 많고요. 남한준 씨 뭐 지금 뭐 명품 사 입고 이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웬만한 건 저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스위트하고 그게 제가 한준이보다 나은 점 아닐까요? 저 사실 한준이랑 친해요. 민국이랑 친해요. 자,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할 거예요. 밸런스 게임. 세 가지 문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출퇴근 시 순간 이동 대 업무할 때 분신술. 업무할 때 분신술. 이유가 뭘까요? 순간이동. 출근할 때 순간이동? 출근하는 길에 차 안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네. 말 1도 없는 사람 수사할 때 실패 없이 말하는 사람 수사할 때.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할 거니까. 내가 한 명만 묻고 말 1도 없는 사람 수사하기. 이유가 말 쉴 틈 없이 하는 사람이랑 오디오 겹치는 게 너무 싫은데 저 혼자 말하고 싶어요. 다음은 24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떠드는 한준이와 24시간인데 24시간 내내 쇼핑만 하는 한준이와 24시간인데 자기 자랑만 하는 한준이랑 24시간 이유가 뭘까요? 나도 자랑할 게 많거든. 붙어보자는 거지. 쇼핑은 뭐 저는 저희 집사님 시키면 되고 서로 자랑하면서 누가 더 잘났냐 붙어보자 하면서 24시간 말 많이 하는 한준이랑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별로 스킵이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 예상하는 퇴근 시간이 있어요. 정확한 퇴근 시간 오늘 촬영이 1시 반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새벽이요? 네, 1시 반쯤 끝난 것 같아요. 비가 오늘 조금 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고원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모르시겠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캡처 타임을 드리고자 하는데 포즈 몇 가지 취해주세요. 끝. 일단 차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권수현입니다. 권수현으로 다시 또 인사를 미남당에서 찾아오는데요. 권수현으로서 인사를 드리면 어쨌든 저희 지금 이제 촬영이 거의 다 끝나가요. 뭐 끝나가고 그런데 꽤 오래 촬영을 했거든요. 7개월, 8개월 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배우들끼리 호흡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재밌고 가볍지만 또 가볍지만은 않고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도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시청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민국이 뭐 연서 시향이 미나 전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촬영 잘 마무리할 테니까 금방 사주해 주시고. 안녕! 그리고요 이거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는데 저 인국이가 팬미팅해요. 근데 인국이 팬미팅에 제가 잠깐 안녕.